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전복과 새우 조림을 해서 이바지 음식에 한번 포장을 해보겠는데요. 전복은 제가 좀 큰 걸 샀고요. 살아있는 걸 샀는데 제가 살아있는 거를 손질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거를요. 냉동을 살짝 시켜서 좀 얼렸습니다. 좀 만지기 좋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전복이 이렇게 씻으면 물때가 많다는 건 요즘 많이들 보셔가 잘 아시죠? 이렇게 씻어주고요. 또 내장 따로 떼주고요. 지금은 살짝 얼어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요 내장은요 버리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밥 볶아 드시든지 해서 드시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바지 음식에는 바로 요것만 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잎 있죠? 보이죠? 하얀 거. 이렇게 전복을 손질하고요. 제가 새우는요 흰다리 새우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자, 자, 통째로 쓸 거거든요. 내장은 자, 이런 식으로 마디 중간에다가 놓고 이렇게 빼시면 내장은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배 쪽에 내장 있거든요. 자, 배 쪽에도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자, 내장은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솔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거는 뭐 튀기는 거 아니니까 물집 제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하시고 싶으면 자 요거 뾰족 꼬리에 그 세 개 중에서 요거 한 개 요걸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요 씻어주고요. 자 물때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돼요. 내장은요 마디 사이를 넣고 해보고요. 이렇게 나왔죠. 저렇게 해서 씻어서 준비할게요. 전복은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칼집 깊게 내지 말고요. 저렇게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여기에 은행이거든요. 이걸 우유팩에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간편하긴 한데요. 오늘 제가 저희 집에 우유팩 작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후라이팬에다가 볶아보겠습니다. 그냥 기름 없이 이렇게 볶으면 되거든요. 한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비닐봉지에 넣고요. 이렇게 요거를 톡톡 두드려주면 됩니다. 너무 두드린 것 같아요. 터지기 직전 담아놓겠습니다. 전복이 6개니까 은행알은 12개만 있으면 됩니다. 전복 껍질은 씻어서 삶아줍니다. 한 번만 퍽퍽 끓여서 건져내시면 돼요. 이 전복 껍질을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복을 한번 졸여보는데요. 진간장이 밥스푼으로요. 하나 4스푼 넣고요. 물입니다. 물 50ml 맛술이나 소주 한 스푼요. 청양고추 딱 2개 다진 마늘 후춧가루 약간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물엿 4개 넣었습니다. 불을 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좀 매콤한데요. 너무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안 매운 풋고추 있죠. 안 매운 풋고추 넣으셔도 돼요. 불을 3개 해서 바싹 졸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졸이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올리브유거든요. 외국식으로 볶아볼게요. 자, 올리브유를 4스푼 정도 넣고요. 자, 이거는 매운 고추, 청양고추 있으면 풋고추도 괜찮고요. 이렇게 마른 고추도 괜찮습니다. 베트남 고추인데요. 매운 거를 살짝 딱 3개만 넣고요. 마늘 한 반 스푼 정도.
소금을 이렇게 한 이 정도 반 스푼 조금 덮어서 이제 익혀줄게요. 불은 약불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안 익은 부분은 또 뒤집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또 뚜껑을 덮고, 이게 새우를 보통 이렇게 삶아서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새우는 삶아서 오면 식어서 먹으면요, 새우의 그 특유의 그 비릿한 그 냄새가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식어서 이제 드셔도 향도 좋고 비릿한 맛도 나지 않고 맛있습니다. 너무 맵다 싶으면 고추는 한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잡내를 없애주는 데 아주 좋거든요. 새우가 전체적으로 이제 빨개졌고요. 2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새우는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혀준 다음에 포장을 할 거거든요. 요 밑에다가는요, 키친타월을 깔고 은박지를 깔고요. 이거는 파슬리인데요. 저는 식자재 마트에서 샀는데 여기 좀 그런 데는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3,000원치입니다. 그러니까 새우도요, 이렇게 완전히 식혔고요. 전복도 완전히 식혔습니다. 은행 알록, 꼭 은행 알이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홍고추와 청고추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렇게 장식해 놓으면 되거든요. 요즘은 식구가 적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거든요. 드실 만큼만 해주면 좋습니다. 이바지 음식 전복과 새우입니다. 도자기 묶는 방법은 이바지 음식 첫 번째 시간 연근 조림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